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예요. 오늘은 스톰 배팅 장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자마 소리예요. 네, 스톰에서 나온 배팅 장갑 두 종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톰에서 저번에 배트도 보여드리고 포스미트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배팅 장갑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톰 배팅 장갑인데요. 정말 진짜, 예술적이야. 아 진짜 무지하게 화려합니다. 무지하게 진짜 작살납니다. 미술 그, 그림 같아요. 네. 엄청나게 화려하죠? 얘가 이제 스톰에서 나오는 배팅 장갑 중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그런데 이제 뒤쪽은 스판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앞쪽은 이제 최고급 양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두 종류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등급의 장갑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 종류의 장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이렇게 설명도 좀 드리고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두 종류를 가져와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좀 이렇게 제품이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은 리뷰를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배팅 장갑도 이렇게 배팅 장갑만 탁 가지고 한번 지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야구용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주관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듭니다. 야구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프라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나 장갑이나 어떤 배트를 만들 때 이건 이렇게 좋다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좀 내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스톰은 일단 배팅 장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디자인이 좀 다르죠. 디자인이 얘는 좀 이렇게 라벨도 좀 다르게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ST 라벨이지.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ST 라벨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ST이긴 한데 요건 좀 변형 다르게 새롭게 바꾼 ST 라벨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 그냥 ST라고 써있는 이 라벨도 좀 멋있었거든요, 사실. 자, 두 종류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손등이 스판덱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려한 문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판덱스인데 이 부분이 전부 다 거의 손등을 다 차지하고 있고 얘는 뒷부분까지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앞쪽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다르다. 네, 여기 덧댄 자국이 다르죠. 덧댄 부분이 다르죠.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자, 요 모델은 스판덱스가 뒤를 이렇게 막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죽의 얇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면 뭘 뜻하냐면요, 가죽 앞면 가죽도 굉장히 얇고 뒷면에 이 스판덱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죠. 이런 건 뭘 뜻하느냐, 그 배트를 잡을 때 그립감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뜻합니다. 스톰 배트 장갑과 배트의 그립과 사이에 공을 잡을 때 이 뭐랄까 정말 얇은 막 하나 두고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배팅 장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배트를 잡을 때 웬만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팅 장갑이 얇을수록 좀 좋아요. 오늘 조금 두꺼운 거 좋죠. 아파서 그렇죠. 이건 사람들마다 약간 호불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취향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써서 안 아픈 거예요? 박사님은? 이 공칠때 손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프던데? 아 네, 올리는 건 있잖아요. 알로이 배트를 치면서 올리는 건 타석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많이 들어갈수록 좀 익숙해져요. 칠때 손맛이나 배트를 휘두를 때 손맛이 굉장히 좋죠. 얘는 일단 간지가 미쳤습니다. 진짜 번쩍번쩍번쩍 간지가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 이쁘죠? 이것도 얇은 거예요? 네, 아니요. 요거는 얘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덧댐이 있죠.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요렇게 약간 이게 보시면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뭔가 로봇 같아. 그죠? 그리고 어벤져스의 비전 같아요. 저 표현이 좋았어요. 자,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라벨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거기다 크롬으로 재질로 되어 있는 탁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형태로 로고들이 딱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끼다가 이렇게 끼니까 여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햄찌가 말을 잘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대신에 내구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치타 영상 때문에 몇 번 나가서 쳤습니다. 치면서 뭐 이제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사용한 느낌도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마치 셈치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얘보다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배트를 잡았을 때 저는 이런 배팅 장갑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패드가 달려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더 느낌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가죽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죽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톰에서 장갑이나 이런 그 제품들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간지와 어떤 그립감.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끼고 나서부터는 계속 얘를 갖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 아야! 제가 이거 내구성이 많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타 영상을 찍으러 가면 배트 리뷰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런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꽉 잡으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타 영상을 찍고 나면 배팅 장갑 한 켤레 정도는 100% 거의 빵꾸가 나거든요. 얘는 아무렇지 않아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쓴 거 아닌데 이건 새 건데 너무 멀쩡해서 그냥 그대로 가방에 넣고 계속 지금 게임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면 얘는 벤츠고 얘는 포르쉐. 그냥 좋은 것 중에 그럼 얘가 더 비싸겠네. 얘가 더 싸. 뭐가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얇아서? 천을 더 있어서? 이 라벨값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하고 극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두 종류 일부러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약간 봅니다. M 끼시는 분들이 S 사서 이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땅 조이는 네, 느낌 이렇게 짱짱한 이렇게 착착 가지고 나왔고요. 자 색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무슨 색깔이죠? 흰색. 흰색으로 그냥 말하면 되겠네. 나 손등의 색깔을 가지고 얘기한 거였는데 엘레강스하고 엘레강스. 그 뒤에는 뭐 물론 이게 뭐야 폭풍 신은 패턴이죠. 네. 스톰이니까요. 검발. 네. 빨간색과. 이렇게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가죽 안쪽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형태. 이게 건발이죠. 이것도 야구 영품 페이지 같은 데서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얘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도 신형이거든요. 얘도 신형인데 그 다음에 컨셉을 다르게 해서 최근에 또 얘가 나온 게 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컨셉이 좀 달라요. 얘는 내구성을 좀 많이 높이고 디자인을 확 또 고급스럽게 또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화려하고 그립감이 좋은 어떤 그런 형태의 장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그렇지. 가격은 45,000원, 42,000원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서 그래요. 이제 어떤 컨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거가 있다. 제가 저번에도 총평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스톰은 정말 야구용품을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중저가 어떤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팅 장갑 제가 이번에 받아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스톰 장갑 두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스톰 배팅 장갑이었습니다.